마셔야지. 여기 역수로 고급집 많네. 어? 나무도 있고 주차장도 있잖아. 스시비 있다고? 있더라고. 어, 그럼 스시 먹던지. 설마. 너무 부자인데. 오사키 공원이네. 아이가 전기줄 아이가. 저기, 나, 저기 맞는 거 아니야? 어? 그러니까 넘어오지 마라 말이. 그러니까 넘어오지 마라 말이다. 전기 아니면 뭐? 그러니까 담튀기 하지 마라 말이다. 넘어오면 넘어오면 죽는데 이 말이.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. 와, 대박인데.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여기 동네는 너무 깨끗하네. 와, 이 집은 또 대문에 돈을 많이 들었다. 종업원들도 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죠. 강아지 이해하는 사람들. 취직됐겠죠, 그냥. 강아지 날줄 아는 사람. 와, 이 지금 무슨 아파트, 무슨 지역인데 왜 이렇게 좋은 집들이 많노? 사진도 찍고 얼음 먹자. 진짜 그거 어 얼음을 사진 찍을 때 그거 사진 찍을 때 다른 강아지 있죠. 사진 찍을 때 계속 먹이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게 강아지의 두뇌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지. 훌륭한 그 강아지가 우리 팔에 매달렸을 때 무게감이 엄청나대. 그걸 다 훈련시켜놓죠. 매일마다 같은 매뉴얼로. 그리고 아까 전에 달력을 다 훈련시키는 거. 마지막에는 시설해가지고 자기 우리로 들어가는 거. 이런 게 다 강아지 머리를 쓰면서 또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는. 아까 먹자. 엄마는 왜 나한테 좀 먹었는데 엄마는 그냥 먹으세요. 엄마는 왜냐면 계속 물 마셨고 아침에 많이 먹었다.
있어요. 엄마는 먹을 수 있다. 네가 못 먹어. 이런 게 녹화 식당이다. 그거도 맛있어. 맛있더라고. 왜? 똑같다. 먹어볼까 뭐? 족발. 족발도 족발 어제. 맛있지. 70불이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엄마는 저런 것만 먹었다니까. 아 진짜? 그래. 50, 70 이런 것밖에 안 먹었다. 이게 한국에서 10년? 근데 지하철이 1단, 2단으로 되어 있다.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갈아타는 거예요. 배 타러 갈 때. 아, 그래요? 어. 시암. 시암 센터.
샤넬 옷을 파는데 들어갈 때 맛있는 거 준다. 굉장하네. 우리 들러 아이가?
우리 먹는 데 가야 되는 거 아이가? 크기도 크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다. 인구가. 주말이라서 그랬나? 이렇게 사람 많네. 어. 백화점사. 그러니까. 줄을 지어 올라가네. 이렇게 사람 많은 백화점 보셨어요? 아니. 이 사람들이 다 뭐하러 왔나? 물건 사러 온 건 아니겠지.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. 물건 사러 왔어. 강아지 말. 아, 시원해. 잘못하면 나가는 문도 못 찾겠다. 여기 방콕 백화점 규모들이 장난이 아니죠. 그러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보급 매장도 있고 인테리어 부자가 되게 많은 것 같다. 네. 식당가를 찾아가자. 먹고 가자. 와. 괜찮아?
너무 종류가 많네. 사람이 많아서 앉을 것 같아.